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편 55편 치열한 영싸움의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과 자신과 같이 믿음 사는 자들의 영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나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나 똑같은 죄예요. 단지 죄에서 주님께로 빠져나오는 자와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자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이 처자는 같은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같은 유대 민족입니다. 거기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와 진리 따라 행치하는 자가 부딪힌 날이에요.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죄 가운데 있다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2000년 전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구원을 주는, 또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은혜를 왜 거절하고 핍박했을까? 인간들은 바로 그렇게 온몸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부하고 거절한 죄성을 지닌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들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신뢰했다면 그들은 그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간구하며 그들의 날은 하루 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수 없는 삶을 맞이했을 거예요.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주를 보게 되고 주를 본 자가 주님 품에 안게 된다. 죄로부터 구원받고자 한다면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종일 예수님밖에 못 찾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일 예수 외엔 부를 게 없고 예수님 외엔 찾을 게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릴 외에는 두드릴 일이 없어. 죄를 깨닫게 되면은 그 죄를 깨닫는 동시에 예수 외엔 이름이 불러지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친한 자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주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자라도 그들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풍성한 삶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소망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의지할 것도 주님밖에 없고요. 죄악을 발견한 자는. 그래서 죄를 발견한 자와 죄를 발견한 자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성경은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바로 하나님이고 진리입니다. 진리가 진실의 세계고 진리가 참이고 진리가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본질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세계고 진실의 세계고 바로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그 진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람이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거고 사람이 죄 중에 살면서도 죄 중에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진리의 빛을 받으면 그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발하고 대항하는 죄성을 갖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를 죄인 줄 분별하지 못하도록 죄에 물들어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허물을 깨달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은 그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은 선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선자를 죽입니다. 옥에 가둡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진실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실을 통해서만이 자신들의 죄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죄로 물들어서 죄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면서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아무리 그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 죄악을 못 깨닫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 태초의 빛이 우리 영혼의 마음에 빛을 비췄는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자기 죄악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비침을 제대로 받은 자, 깨닫는 동시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죄를 깨닫는 자요, 죄를 깨닫게 되면 종일 주 예수 외에 그 이름 외에 부를 것이 없느라.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부귀영화도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남보다 나은 자가 되는 것도 이 세상의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만족도 하나 필요 없어요. 죄를 발견한 자는요. 왜? 다 헛되고 헛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본질적으로부터 구원받지 않고
본질적인 은혜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솔로몬은 그 진리를 깨닫기에 그 본질적인 세계, 진리, 태초로부터 시작된 세계가 아니라면 그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가 그분으로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면 그분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렸다. 내 눈에 차는 것을 다 해봤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 다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여 자신의 영혼에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삶 자체가 헛되고 헛되다. 그분 없는 삶은.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의 세계만 진실의 세계요. 영원한 세계다. 그 세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게 하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림받는 자,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치 않는 자, 행복한 자로다 이거예요. 바로 죄에 대해서 주님이 돌아보지 않고 그 죄를 기억치 않는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가림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진짜 참 행복을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 고백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죄를 깨달은 거죠. 그 죄로부터 건진받고 그 죄로부터 가련받는 자보다 이 생에 행복한 자 없대요. 이 생에 부귀영화를 다누려도 그건 사람의 행복이 아니래요. 진정한 행복은 죄에 대해서 가련받는 자입니다. 영광이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그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날마다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조롱받는 자리에서 상한받는 자리에서 짓밟히는 자리에서 악독한 자들이 잔해하는 자들이 정말 사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 나를 죽이러 들 때에도 왜 시편 기자는 간절히 호소하며 아버지의 율법을 아버지의 윤례를 아버지의 규례를 아버지의 계명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왜 붙잡아달라고 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죄악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거든요. 저들의 죄를 짓고 있다, 나를 해하고 있다 하면서 나 또한 그들을 해하려는 그 자체가 나 또한 죄악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짓밟힘으로 죄를 짓고 주님을 경외치 않을까 봐 내가 이렇게 모욕과 멸시받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보응하고자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내가 죄를 짓까 봐 내 영혼이 힘이 두렵노다. 내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잔인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나이다. 다윗은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이시여 말씀하사 나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을 구하였고 그 말씀은 다윗 우편에 와서 그러한 재중의 모욕과 멸시 속에서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하나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명도를 행하였던 예수님이 다윗 우편에 있어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썩어보지 않도록 다윗을 이끌어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는 그 예수를 발견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죄악 때문에 고민한 자들이 바로 시편 기자들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님을 구한 거예요. 태초 때부터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독생자인 그 말씀을 구한 겁니다. 그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독생자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내게 보내주사. 다윗은 그 생명을 본 거예요. 주 앞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할 그 영원한 생명 주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고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운 겁니다. 자신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목독히 했으므로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다. 내 입술은 그 기쁨을 말할 것이며 내 마음은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 영혼들의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55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죄와 피 흘리까지 전쟁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받아 그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눈 감는 예수님 보세요. 그 원수가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어떤 미움도 잔인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먹지 않고 오히려 계명을 지킨 자가 되려고 자신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버리지 않고 자신을 챙기면 영구 없이 조롱하고 비웃는 저들 향해 잔해하는 마음을, 악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잔해하는 마음을 얻어 내 영혼이 악을 받아들일 바에는 오히려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이 내 안에 내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버리고 나는 그 계명을 지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난 거하리로다. 아멘.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고요.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보좌에 자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주님한테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 또한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분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고 이는 누가 우리한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버리며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오죠.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은 바로 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할 거래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그 죄를 발견한 거예요. 어둠을 만났기에, 배신을 만났기에, 가난을 만났기에, 배반과 멸시를 만났기에,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비바람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존엄하고 비웃고 침뱉고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한다는 핑계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그 자리에서 말 많으며 탈 많으며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자네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아버지 명도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런 것이 내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자신을 살리고자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아버지의 명대로 그 명을 지켜 행하고자. 그때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했는지 내 주 예수가 어떠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눈을 감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도다. 이제 55편 1절에 이 강구가 어떤 강구인지 입으로만 떠드는 강구가 아니라 세상 물질적인 세상 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강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 하나님의 계명을 법을 지켜 행하고자 자신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애타는 마음으로 쓰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강구하는 그 고백인 것을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편 기자가 간구할 때 주님이 들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죄악을 발견했고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를 경외하고자 죄와 피 흘려 싸우며 아버지 계명을 지키려는 내 자신을 발견했나이다. 그러니 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어떤 간구를 했기 때문에 숨지 말아달라고 했을까? 다음 절이 그걸 표현합니다. 이 영혼이 간구할 때 또한 이 영혼이 기도할 때 주님이 꼭 들어주시고 이가 간구할 때 숨지 마달라고
왜 숨지 마달랄까? 주님이 숨으면 내가 아버지의 은혜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나로 응답하사 나로 제 가운데 있어 제 가운데 발견되어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죄인의 길에 서 있을까봐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거기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의 법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명도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제 가운데 발견되지 않도록 주님께 강구하오니 숨지 마시고 나를 도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이렇게 시평자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적은 움직임 하나에도 두려워합니다. 주님으로 행치 않고 진리로 행치 않고 말씀으로 행치 않고 죄악으로 행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 시평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죄를 질까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아버지의 계명을 떠나거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길을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여기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내게 굽히사 요한복음 8장 6절 잠깐 들어가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죄를 지은 여인에게 어떻게 이 가늠한 여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실까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지금 시편 55편 2절도 똑같이 시평자가 구하네요. 주님 숨지 마시고 내게 와서 몸을 굽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시험받고 있어요.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그가 하는 일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몸을 굽힙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몸을 굽히사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그 말씀으로 땅에 쓰니 아멘. 여기서 나오죠. 다시 시편 55편 2절 들어가자.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사 나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사 나를 주님을 경외케 하옵소서. 말씀하사 나를 온전한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사 그렇게 되게 해달래. 하나님이 몸을 굽혀 땅에 그 글을 쓰네. 여기에 2절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숨지 마시고 몸을 굽히사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사 그 말씀대로 대기해서 그 말씀대로 이 시평자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몸을 굽히사 내 땅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땅에 몸을 굽히사 내 땅에 그 글을 쓰시옵소서. 응답하소서. 땅에 글을 쓴다. 진리를 씁니다. 땅에 진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려면 주님은 말씀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그 사람 땅에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야 돼. 2000년 전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그 땅에 그 글을 쓰시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여러분들의 몸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새롭게 한다면 그 말씀이 와서 그 말씀대로 대기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 말씀이 오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와서 그 말씀대로 대기하려면 그 말씀은 이 땅에 새겨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분처럼 행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어 그분처럼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땅에 써져야 그 말씀대로 행할 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몸을 굽혀 써달라고 그대로 이루어져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몸을 굽히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그 영혼에게 그 여인을 정죄하는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 여인한테까지 주님이 글을 쓴 날이야. 그 불빛임에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그분의 계명의 법을 깨달은 거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법을 따라 살았던 존재야.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글을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나니 그들은 글귀에 그 진리의 쓰임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계명의 법을 경험하게 됐고 계명의 법을 통하여 그들은 돌을 들었던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양심이 찔려 다 뒤로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켜 영원한 아버지 사랑 안에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 땅에 글을 써 응답하신다니까. 아멘. 환영해, 환영을 찾아. 그 진리를 다윗이 깨닫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았기에 다윗은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으니 이 간구하는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몸을 굽혀 내게 응답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굽히사 이 영혼에게 그 손가락으로 써달라고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쓴 그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그럼 내 손에 들었던 칼, 창, 돌 다 내놓게 하고 오히려 계명을 지킨 자가 되어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나도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 오죠. 그러므로 내게 급사 응답하여서 내가 근심으로 내가 편치 못하여 단식하오니 바로 시편자의 근심은 시편기자의 변치 못한 탄식하는 애통하는 이 쓰린 마음은 자신 안에서 아버지의 법을 따라 명을 따라 행할 법을 발견치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또한 그 악에게 붙잡혀 악을 저지르는 사망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자신의 영혼을 보았기에 근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도바울이 원한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 때문에 근심했던 것처럼 자신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자신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자신의 길에 서 있는 그 악을 발견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 안에 있나이다. 나의 가는 길에 이 악이 둘러 진을 치고 나이다. 내 길에 이 악이 있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나는 이 죄 가운데 발견되어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오히려 나는 공관자도 비참한 자로다. 이제 진리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근심하며 편치 않는지 알겠죠? 그러므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않게 할 원수의 소리와 내 몸에서 원수의 소리와 악인 압제가 결국 내가 사망의 법 아래로 사잡아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남을 잔해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보응할 수밖에 없는 악한 마음을 품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할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내 몸에서 오히려 이 악이 나를 짓밟아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수의 악의 압제의 연고라 사도 바울이 그 악의 압제를 통해서 오히려 나는 공관자도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명도를 하고 싶은데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놓아여 나를 핍박하다 죄를 지게끔 밀어붙이는 거예요. 사망의 법으로 사잡아 계속 뒤집게 계속 몰아붙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내가 원한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며 내 몸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보는 도다. 지금
이 시평자는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법을 벗어나 행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에 악이 있음을 보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남이 자신한테 해야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 속에서 아버지 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악을 보기에 심한 근심과 고민과 탄식에 빠진 상태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오라 나는 공관도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지금 4절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죠? 내 마음이 내 손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원한 것을 행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있고 그분을 알기에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몸에 선한 것을 얻고 오히려 악이 함께하여 그 악을 행함으로 내 마음이 심히 애통하며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사도 바울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그 죄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정죄한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 자신을 살리고자 하면 나는 죄를 짓고 원수가 갚아야 되고 나는 봉하는 악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해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걸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정죄하면 내가 그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합당한 것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자가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핍박받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정죄를 안 쓰지 않습니다. 목숨을 얻기 위해서 생명 속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저들과 점점 싸우고 다투어야 되는데 어찌 저들처럼 물고 찍고 싸우지 않느냐 하고 사람들은 조롱할 겁니다. 그 조롱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이 생명길을 가는 자들은 그 조롱과 비운 속에서도 그 계명, 그 생명의 법을 지킬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내 주님으로부터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이 내 손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한고함이 나를 덮었도다. 아버지의 권능과 위험에 두려움에 떠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워 떨릴 일도 아니에요. 저는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했으면 나쁜 놈이네? 그럼 여러분들은 원수 앞을 굽는만 하면 돼요. 떨리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평이자는 사도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둠이 조금 더 없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것은 사탄도 절대 못 이기는 빛이에요. 그분이 지위가 권세가 위대하고 강대합니다. 그 빛 앞에 어둠은 꼼짝 못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한고함이 주님의 위엄과 위대함과 강대함이 나를 덮었도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주님의 공의로운 거룩함의 다스림이 나를 덮음으로 두려웠고 떨린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재력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쁜 마음이라도 상관없어요. 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담을 해야 나쁜 마음을 먹는 거니까 주님을 알고 난다면 두려운 일이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러한 악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 찾는 마음을 품는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큰일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그 항구함에 그 위엄과 지위가 내게 덮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죄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 몸 안에서 발견되는 건 악한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광포와 분쟁이 그리고 죄악과 잔해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미 상대방을 정죄하고 나면 상대방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런 악독과 잔해함이 그 악한 마음이 여러분 땅에 여러분 마음에 난무하는 걸 경험했을 텐데요. 시평이자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런 악한 마음과 잔해하는 잔인한 마음을 먹는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고 그런 것이 자기 내면에 오히려 선한 것으로 가득 차야 될 자기 내면에 이런 악의 잔해함으로 강포로 폭력성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 원한 것을 행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악이 나한테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선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보니 근심하고 편치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애타겠습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죠. 자기 내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공의로움에 아버지의 참됨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한꺼번에 나를 덮어도다. 나의 말이 이제 이것을 겪고 있는 시평자가 표현합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순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편히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속에는 서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 몸이 쉬지를 못하는 거야. 오히려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면 속에 그런 폭력성을 띠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때 시평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으면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쉬었으리로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었다면 내 속에 순결한 것이 있었다면 이러한 폭력성과 이 잔해하는 악이 폭력성이 내 속에 오히려 없고 내 속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순결함이 있었다면 내가 거기 가서 편히 쉬었으리라. 이것은 여러분이 진리 따라 행하지 않는 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돼야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될 실체가 돼야 될 이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들처럼 죄와 피를 싸우며 이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절까지의 내용만 보면은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을 본 거예요. 자기 몸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 상대방에 대한 폭력성과 잔혹함과 미워함과 악함만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자신이 행해야 될 길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원에 평온이 있겠어요? 이런 악함만 느껴지는데 이런 악함만 느껴지는 이 장소에 내가 순결함이 있었다면 선한 것이 있었다면 깨끗한 마음이 되었으면 내게 순결함이 있었으면 그 선함이 있었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이런 폭력 속 때문이 아닌 그 순결함 속에 들어가 내가 편히 쉬었으리로다. 내 몸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순결함이 없으므로 나로 쉬지 못하고 내 영혼은 악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믿게 보이는 거야. 내 영혼의 평안을 깨고 있으니까. 내 영혼의 평안을 깨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건데.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 죄를 발견하고 자신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발견함으로 자신이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미워함으로 날밤새고 나면 눈이 너울해져 나오잖아요. 왜? 안에 폭력성과 악한 잔혹한 잔해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쉬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길에 그 잔혹함이 잔해함이 있거든. 그것이 여러분 내면의 길이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마음먹는 것마다 다 악이 잔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야. 내 마음에 순결함이 있었다면 내가 가서 거기 들어가서 내가 쉼을 얻고 그 평안 속에 있었으리라 해요. 근데 내 몸에 비둘기 순결함이 하나 없도다. 그 순결함이 깨끗한 곳이 이런 풍요성이 잔인성이 뛰지 않는 곳이 있었다면 내가 거기 가서 편히 쉬었으리로다. 할렐루야. 영광. 이제 이 시평자의 강구가 보이십니까? 얼마나 치열한 영정전쟁하며 죄와 피를 싸우며 주님 앞에 호소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 보이세요? 이게 바로 자기의 죄와 피 흘려 싸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 내면 속에 어떠한 악도 없고 자신 내면 속에 주만 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써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악이 발견하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폭력성과 잔혹성이, 잔해함이, 악함이 보이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나의 죄에 대해서 거기 염려 없이 쉬고 있는 거죠. 아, 평안하다. 아버지 명도를 행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요. 이 비둘기 얘기합니다. 나의 말에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날아가서 내가 편히 쓰리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었다면 난 그 선한 곳에 가서 내가 쉬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쉼이요 안식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 이 시편 기자가 또 다음처럼 놀라운 말을 하며 증거합니다. 나의 말에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서 편히 쉬었으리라. 내가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리로다. 아버지 뜻대로 살기에는 자신 속에 악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세상을 만나든 자신을 대하든 자신 안에 쉴 곳이 없는 거예요. 화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쉴 곳이 없어서. 이 화가 있는 나를 복잡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잔혹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이 세상을 떠나 그 광야로 가서 멀리 날아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 속에서 이런 법을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 잔혹한 화와 잔혹한 이 모든 폭력성을 내 영혼 속에서 보지 않는 그 광야로 날아가서 내가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 주님 장막만 있는 예수님한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막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걸로 날아가서 내가 쉬었으리로다. 정말 남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돌아오면 나한테 이런 폭력성과 이런 화가 잔혹함이 내 영혼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누구를 나는 해하는 것도 없고 내가 누구를 미할 것도 없고 나 자신도 불만을 토할 수 없는 그냥 그 광야에 예수님만 구하는 환자냐 환자냐 이것이 진짜 죄와 피 흘려 싸우는 영싸움이에요. 죄를 발견한 자의 고백이고요. 그건 이들만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선자한 노릇만 하지 말고 귀신만 쫓아내지 말고 병 고치지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너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참주자가 되라. 그냥 종교인으로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거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자는 죄와 피 흘려 싸마라 그랬어요. 지금 시편은 그 죄와 피 흘려 싸마고 있고요. 그 영혼은 지금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마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죄를 짓게 할 육체를 입고 왔어요. 또 죄를 짓게 할 세상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명도를 행하고자 얼마나 죄와 피 흘려 싸맸겠어요. 원하는 것을 행치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육체를 예수님은 입고 있지. 아버지 명도를 행해야 되지. 나한테는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 또 주변은 하나님 명도를 행하고자 하나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언과 비웃음과 내 목숨을 돌아보게끔 나를 핍박해하고 죽일 자들로 둘러싸고 있지. 하나님 명도를 행한다는 게 불가능해. 거기서 그 죄와 피 흘려 싸우며 하나님 명도를 마친 자가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힘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오면 이런 폭력성과 잔인성과 잔향과 미워함으로 내 영혼은 가득 차서 내 영혼이 쉴 곳이 없다. 거기서 벗어나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힘을 얻으리라 하고 고백하는 간절한 간구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6절, 7절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순결함이 있다면 내가 그 순결함 속에 날아가서 쉬었으리로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내가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할 사람도 없고 또 나의 처지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챙길 필요 없는 그 광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광야에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건 예수님뿐이죠. 그래서 내 주변 없는 그 광야에 주님만 구하는 그 광야로 날아가고 싶어하는 게 제가 필요해 싸우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 7절 이하가 6절, 7절의 마음이 왜 그런 마음이 나왔는지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6절, 7절 이하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령 속에 있으니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싶다고 가난한 멀리 날아가고 싶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자신 내면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건 아버지 법을 경외치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든 악의 법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피를 싸우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죄악은 자기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과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형제들한테 와서 그 형제들한테 핍박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장소예요. 예수님도 그들 같은 죄를 입었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의 몸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죄와 피를 싸우며 그 죄인을 그 죄로부터 구원한 일을 하셨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생명길을 걸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결국은 그 계명을 지키므로 영원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보좌에 좌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그 후사를 보기 원해요. 자, 마지막 장, 마지막 1차다!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 여러분들의 실체가 되길 바라요. 시편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실체가 돼야 돼요. 이것은 죄와 싸우며 주 예수로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경험을 하고 시편 고백대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다 그래야 돼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신령한 진정으로서 전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한 자들의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너희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정말 아버지 시편에 기록되는 그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제와 빌려 싸마이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록 나이다.